네, 안녕하세요. 반호박이 성형외과 이유정 원장입니다. 뇌물은 이제 바늘이 통과할 만큼 그냥 작은 구멍을 내서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실로 피부와 건판을 묶어줘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고요. 이제 절개는 여분의 피부와 지방을 좀 제거를 해준 다음에 피부에 붙어있는 근육을 건판에다 고정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부분절개는 이제 그 매몰과 절개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분절개는 지방이 좀 많으신 분들, 그래서 지방을 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매몰과 비슷하게 실로 건판과 피부를 묶어줘서 쌍꺼풀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한 게 메모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실 자리를 따라서 이제 그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이제 본인의 흉터 조직으로 이제 유착이 일어나는 건데, 자연 유착은 이제 그 자리에 조금 더 유착이 잘 일어나라고 저희가 조금 더 조작을 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붓기는 좀 체질마다 다른 거는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눈에 가해진 조작이 많을수록 이제 붓기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정도의 박리, 필요한 정도의 술기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붓기를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티가 난다는 경우에는 이제 좀 어색해 보인다는 그런 건데, 오히려 이제 절개가 필요한 눈인데 메모를 고집해서 메모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런 두툼한 지방이나 늘어진 피부가 정리가 안 돼서 더 어색하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법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절개법으로 여분의 피부나 지방을 제거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절개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데요. 절개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눈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절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라인에 따라서 결정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지방이 많은 눈인지 피부가 많은 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이 결정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웃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앞트임을 좀 병행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눈뜨는 힘이 강하다면은 이제 눈매 교정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검은 눈동자의 상단이 피부에 많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쌍꺼풀을 만드는 작업 자체가 이제 눈뜨는 힘한테는 하나 힘을 더 이제 부과하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그걸 강화시켜 준 다음에 쌍꺼풀을 만들어줘야 졸려 보이는 눈, 이런 눈이 안 만들어집니다. 눈뜨는 힘은 센데 다만 이제 피부가 가려가지고 이제 검은 동독자가 가려져 있는 거였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가려져 있는 피부를 걷어내주면은 이제 검은 눈동자가 적절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요. 그거는 눈뜨는 근육의 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꼭 눈뜨는 힘이 이제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는 있지만 이제 본인이 검은 눈동자 노출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든지 이제 세로 폭을 더 키우고 싶다든지 이렇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눈매 교정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